자, 갑시다. 아, 야, 좋은데? 아, 뭐야. 그 그만큼 너무 이쁘지 않아? 야, 너무 이쁘다. 아름다워. 뭐야, 소나무 뭐야? 뭐야, 달방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줘? 이거 인연습 연장 아니야 이거? 아하, 자, 날려라. 뭐야? 고급스러워. 냄새 뭐야? 아, 뭐야, 여기 맛있는 냄새. 뭐야? 뭐야, 똑같은데 한 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야, 왜 고급져? 우와! 학생 때 학생 때 가장 먹고 싶던 매드포 갈릭 아니야? 넌 BTS 콜라보 매드포 갈릭! 압구정 고등학교 앞에 이 매드포 갈릭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보는 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맞아요. 미쳤다. 일단 여기 가서 고르곤 졸라 처음 먹어봤습니다. 일단 먹죠. 먹어도 돼요? 맞아. 하시면서 자, 오늘 단열한 밤상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배부터 든든하게 매드폭 갈릭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마늘이 듬뿍 올려진 등심 스테이크부터 피자, 김밥까지 매드폭 갈릭답게 마늘이 들어있는데요. 잘했다! 진실을 위해 마늘을 뺀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매드포! 형은 매드포까지만 하세요. 오케이. 아, 시작장 이거야지. 탈려라! 맞아!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와, 잘 썰려. 와, 고기 겁나 잘 썰려. 와! 저거 고르곤졸라 아니야? 야! 와, 스테이크 뭐야?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리얼이요. 스테이크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야! 아, 베리 딜리셔스한데? 난 학창시절이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애들이 고르곤졸라 모르니까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했던 게 생각이 나. 고르곤졸라 나도 서울 처음 와서 먹은 거 같아. 그래. 고르곤졸라 누가 처음 먹여줬지? 나일까? 진영인가? 소스야? 졸라졸라! 고르곤졸라! 뭐야 이거? 알차라니 이거 매콤한 맛 이거 뭐야? 파스타 뭐야? 배가 진짜 고팠는데 맛있냐?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다. 아침부터 양심 먹은 거 뭔가 처음인 거 같은데? 아침부터 먹으니까 좋은데? 약간 해외 온 거 같아. 군부야지 왔을 때 아침 같다. 야, 그 팥빙수 하나 먹고 싶어서 뭐 막 이것저것 하지 않았냐? 그 안에 휴지 불고 막 그 운동장에서 생수한 거. 나 우유 깍 쓰레기통에 던지고. 쩔었대. 이화 기억해요, 이화? 이화 기억 안 나. 이거 입술 벌리고. 내 말이야. 아, 맞아. 맞아. 그거. 그거 하나요? 남았냐, 이거? 남아있어. 이거 디캔딩 된 건가요? 조금만 썰어주면 안 돼요? 네, 디캔딩 3시간 된 거. 아, 알겠습니다. 아, 피노노한가? 와, 사믈리에. 이게 맛있다고? 맛 뭐 하세요? 아, 맛있어요. 맛있다, 와. 방송이잖아요. 찐, 방송이잖아요. 아, 나 별 생각 없는데 왜 방송...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방송이래. 스테이크에 사이다가 적절히 잘 배어들었어요. 음식에 다 흘리고. 아, 홍합이 짱이다. 왜 정국아 형도 홍합 하나 해줘. 홍합. 역시 마늘은 참 좋은 음식이야. 아, 확실히. 우리 마늘로 고가 하나 내줘. 버터도 냈으니까. 확실히 갈릭으로 내요. 갈릭. 스매시 갈릭. 김이가 마늘 한 통 딱 집으면서 아 하면서 끝내는 거지.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란 말이야. 정국이 오늘 먹장이네. 확실히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 안 들어간다? 네, 그니까. 아침이라 그런지 끝나가는데? 니는 저녁에도 잘 들어가잖아. 와, 근데 참 빨리 끝나네요, 저희. 맛있습니다. 입이 다 짧아요. 많이 드시고. 아니, 많이 먹었대. 15인분 정도 되니까. 아, 진짜요? 이게요? 근데 거의 박살이 내놨네? 이걸로 미션이 있나? 남준형. 아, 예.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옥까지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와, 나 진짜 설거웠어. 나 진짜 설거웠어. 달려라! 와, 진짜 그런 거 같아. 진지하게 먹이고. 아니, 너무 그럴싸해서 그런 거 같아. 야, 나 이제 이래서 밥 먹이는 거야, 싶었다. 와, 이거 진짜 파주거든, 파주. 당신 진짜인 줄 알고. 완전 자, 달려주세요. 자,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달려라 방탄입니다. 와, 쉼표가 있네요. 달려라 방탄하고 쉼표. 네. 달려라 방탄의 쉼표는 말 그대로 쉬었다 가자는 의미인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만 6년, 횟수로 7년. 와, 벌써 7년이네. 아, 우리 7년 했어? 아니, 했네. 150회를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방탄소년단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하긴 했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하긴 했네요. 프로그램 자체를 7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지. 사실 이제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자체 제작하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사실 뭐 공중파 방송국 프로그램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아미분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이 촬영을 할 때만큼은 우리도 되게 재밌게 즐겁게 휴식처럼 끄덕끄덕 다 나가있잖아. 아 진짜 웃겼는데 우리 아 우리 뭐 어떻게 쉬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쉬면 될까요? 자 오늘 주는 쉼표 휴식처럼 잠깐의 휴식 후에 다시 이곳으로 모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이제 뭔가를 좀 깊이 해놨어요. 그걸 좀 보면서 네. 벌써 뭐가 보여. 야 한번 가봅시다. 야 그래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뭐가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야. 야, 이거 벌써 오프닝 때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야, 방에도 엄청 많네. 안에도 있네. 달리자. 여러 시간들이 흘러도 우리는 라면 먹고 방송도 하고 근데 탄탄을 탄은 죄다 탄탄이 좋다. 탄탄입니다. 탄수화물. 달방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지껏 몰랐던 사실. 라면을 좋아하는 방시혁 PD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달려라 방탄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스트 씬은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려라 방탄 멤버분들과 스태프 여러분 항상 아미에게 웃음을 나눠주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방송을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야 이게 달려라 방탄. 야 뭐야 이거. 아 맞다 사진들 있었네. 아 이 사진들도 진짜 많긴 하다. 뭐가 뭐야. 야 사또편도 있다. 예, 이제 V앱 런칭하면서 우리가 이제 했던 아 진짜 맞다 우리끼리 시상식도 했지. 이건 뭐지? 아 여기 현대 이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우리 너무 못했잖아요. 아 저때 퇴근 빨리 하는 거 나는 끝끝내 혼자 남아가지고 야 이때 재밌었는데 이때 내가 코야 까니까 형이 쿠키 까우. 아 뭐야 아 그 인형 바로 산 거? 이거 그거 캐나다. 아 이게 캐나다야? 응. 표정 왜 다 이래? 이거 옷 입고 아 지민이 형 따라 한 거야? 어 지민이 그 저때 수도 맞추기 진짜 뭔가? 엄청 달려라 방탄 음식편 진짜 많았어. 이거 진짜 옛날 아니야? 이거 되게 옛날이지. 푸마 김장편. 근데 우리 음식 할 때마다 난 너무 힘들었어. 차렸죠? 자성인가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 어? 보드게임도 있네. 진짜 계속 나타나 얘들. 그러니까 약간 죽지 않고 어디 가도 형 지옥에서 살아들어옴. 아니 알면 되지. 뭔 된다고. 니니니. 오케이 바꿔. 살짝. 오케이. 와. 준비 시작. 이게 안 보여지는데? 아 이거 빨리 하면 안 되네. 이제 거의 시를 쓰셨는데 달력을 보면서 여기쯤 왔을까. 나는 오늘도 방탄을 기다린다. 판이들아 보고 봐. 자 진 씨 한번 외쳐주세요. 자 달려라 방탄.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MC를 맡은 진입니다. 예! 예! 자, 저번에 방가 서브웨이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방가 서브웨이요? 서브웨이. 설문조사. 서브웨이 아니고 매드포 관리. 네. 근데 이번에 역대 달려라 방탄을 통틀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어떤 질문과 결과가 나왔죠?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유진 씨, 궁금하면 소리 질러! 와... 오케이. 질문을 듣고 각자 예상가는 결과를 한번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네. 너무 많아가지고... 퀘스천 1! 내가 처음 본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와 그 이유는 정확히 에피소드를 하나씩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왠지... 아니, 1화 아니야? 다이너마이트 이을 수도 있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에피소드 34회 BTSX 마니또 2. 그, 저는 100회 특집! 100회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난 파자마 파티요. 이게 몇 번인데요? 97번.
네, 저는 그럼 추억의 예능 1편으로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몇 번? 30회요. 저 126회요. 아니요. 126회. 럭키 세븐. 아니 아니 우리 그 막 우리 그 게임하고 했던 거 있잖아. 게임 맨날 했죠. 토마토 그 자다가 우리 일어나서 토마토. 아, 그래 그거 파자마 파티 아니야? 그거 파자마인가? 그,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전이야. 아니 헷갈려. 제가 코야 걷어 참. 그게 추억의 건가요? 예능일 거예요. 아니야. 겁쟁이 토마토는 그 추억의 예능 30이 아니라 후반 31화일 거야. 그때 와, 진짜? 그때 머리가 DNA 머리라고. 그렇죠. 나도 빨간 머리였어요. 나는야 주스 될 거야. 주스 아 주스. 야, 쟤이 아니 다르냐? 전 추억의 예능. 아, 그러면 네. 둘 다 같은 편에. 아, 그래. 나도 30. 30? 30회 정말 많은데요. 자, 재밌었어 가지고. 봅시다. 자, 3위예요? 3위부터 하죠. 네, 네. 아, 지금 소톱이 약한데. 자, 3위. BTS 마니또 2151편 아, 에피소드 맞아? 33. 어, 그래. 30. 그래? 이게 뭔데? 이게 아, 이게 아, 그 아니요. 나 틀어 주시는 거예요? 나. 이게 진짜 웃기게 됐어. 완전 잘해. 아, 이거 대박이었어. 윤기 형이 진짜 웃겼는데. 공포요? 공포. 아, 지민이가 진짜 웃긴데 이거. 이거 뭐 안 했는데 뭐 웃기야? 진짜 토끼. 토끼가 뭐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지. 아 근데 윤기가 진짜 못했지. 아 저 팬 웃기긴 했어요. 태형이 맞췄답니다 여러분들. 3위. 근데 3위 맞춘 건 들어간 거야. 아 3위. 이유가 너무 웃겨. 엄마가 보라에서 봤대요. 엄마가 보라해.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 자 하나 둘 셋. 41. 에피 41. 방탄 골든벨 2편. 뭔데? 이게 뭐야? 라지몰랄라. 라지몰랄라.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많이 돌았지.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아니, 윤기 원해요? 라지몰랄라. 까르보나라! 라지몰랄라. 얘를 처음 보네. 라지모. 이거 맞춘 게 대박이 아니야? 라. 까르보나라! 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남들이 진짜 놀래. 아 저 어떻게 맞추자고? 아 입모양이 까르보나라예요. 라지몰랄라. 전설 에피소드긴 하네요. 네. 이유가 라지몰랄라 압도적이에요. 아 압도적이죠. 네. 아 1등은 뭐야? 자 1등. 궁금하네요 이제 1등. 초예능이니까 초예능. 1등 뭘 것 같아요? 초예능. 갑니다. 초예능이네. 에피소드 어? 공? 와 야 1편인가보다 1편. 에? 에? 이래. 야, 1편이네. 야, 정석대로 왔었는데. 야, 1편이 12,030표. 아, 근데 너무 감동이다, 이게. 데뷔 팬 입덕하고 정주행 그냥 방탄이 좋아서. 아, 이거는 아니. 와, 이거는 전혀 해당. 야, 너무 감동이다. 야, 이거. 나 닭살 돋았다. 지미, 21살. 와, 21살은. 아이! 제이어, 22살. 아, 제이어! 진, 24살. 어깨. 24살? 와, 전대 나와서 다 어린 거야? 정구. 그러니까 지금 다 어려운 민슈가 천재. 그러니까 뭔가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김태형. 솔로다. 와 미쳤다. 21살. 멋쟁이. 22살. 웹몬스터. 저희끼리 있을 때 웃겨요 저희는. 진짜. 야 재영 너 진짜 너무 막 썼어 얼굴을. 저의 잘생긴 얼굴. 아 미친 거 아니가? 형 되게 대단했다. 야. 최선을 다했나 보지 뭐. 아 저 쩔었대지. 아, 쩔었대면은 한참 그 데뷔 그 마음이 남아져 있어. 저 때 첫 콘서트 막 했어요. 과거 영상 볼 게 없다 생각했는데 저런 게 있었네. 와 여러분. 야 근데 야 봐봐 여러분 표수가 자 3위가 2,100이고 2위가 2,300인데 1위가 12,000표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감동이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나의 최애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입니다. 아, 다시 밀게요. 그러면 나는 97로 밀게요. 저는 100회 밀겠습니다, 다시. 아, 97. 저도 진영의 의견에 한 표를 더 실겠습니다. 100회 특집. 예. 저는 추억의 예능 한번 해볼게. 최애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추억의 예능. 네. 에피소드 112번부터 113번 달방스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방스쿨. 아, 그 제가 MC 봤던 그 허벅지 선생님 했던. 허벅지 데드리프트 해가지고 못 움직였던 날. 오케이. 저는 83회부터 85회 여름 야유회. 여름 야유회 편 뭔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인 사심을 좀 들어가서 토론토 편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 그건 절대 아닐 것 같긴 해.
저 그저께 토론토 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 토론토 편 막 방 나누는 거. 어, 방 나누고 침대 하나 가지고 막 테트리스 하고. 야, 한번 밀어봐. 3위 어떻게 나냐. 병뚜껑, 병뚜껑 치기 하고. 네, 네. 자, 그러면 토론토 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3위 들어가겠습니다. 어, 33 나왔다. 어, 33편. 포토존 게임 구름 매주 그 자체가 웃김. 레전드 짤이 많아서 우울할 때마다 찾아본다. 안녕, 안녕. 많이 또, 많이 또. 아, 이거. 아, 안녕 맞죠, 안녕. 아, 그래서 아까 안 나왔구나. 여기 있죠. 아, 진 둘이 너무 웃겨. 야, 유기야, 너 진짜 못하더라.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형이 못해놓고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벌써 웃겨.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아, 이거 안정 인정해줘야지. 아, 이게 남편. 아, 이거 좀 랜덤이긴 했어요. 네, 이게 3위, 3위. 아, 자, 2위 들어갑니다, 2위. 네. 어, 24. 23편, 남량 특집. 아, 좀비편? 어, 좀비편이? 거기. 여기다가 치워서. 좀비들! 제이 형 신발 잃어버리지 않았나? 어. 형 진짜 무서워요. 뒤에 아, 제이 형. 끝나고 다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갔다고. 아, 맞아. 아니, 사, 다 사진 찍지 않았어요? 아니, 왜 외국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BTS 팬이에요. 이러면서. 갔다고. 5,300표예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네. 자, 1위! 1위 볼 것 같아요. 달방송은 아닐까? 저는 1위 개인적으로 태영이가 고른 그 달방 야유회 1편이 아, 그럴 수 있겠다. 야유회 가자! 감동과 약간 웃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에피소드 84! 아, 맞네! 여름 야유회! 아, 이거구나! 아, 빠지편 재밌었어. 빠지편 엄청 재밌어. 이게 재밌었어, 이게. 아이고!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열심히 했지. 떨어지면 못 올라오겠더라고. 맞아, 맞아. 힘들어. 무거워져, 맞아. 태영이가 넘어진 것만 봤어. 근데 아, 이게 그래. 잘 자라 우리 아가 그거. 아. 활동적인 멤버들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인. 물놀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몸개그. 태영이 형이 진짜 한 건 하긴 했지. 아, 록바이스 편이 뭐냐? 아, 팽이. 그거는 추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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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바이스 웃겼는데. 나도 록바이스 웃겼는데. 내 개그코너 약간 그런 쪽인가 봐. 약간. 록바이스 그 내 팽이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록바이스. 록바이슨이라는 친구인데. 록바이슨. 이 친구는 저와 좀 정이 많아요. 자, 자. 그만해, 록바이슨. 나와라, 록바이슨. 자, 록바이슨. 이름도 록바이슨. 자, 세 번째. 가라 록바이스. 진짜 록바이스. 야, 진짜 록바이스. 아니, 내가 들어본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멋없어. 네, 록바이스 좀 웃기긴 했네요. 아, 자, 진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및 게임은? 다시 보고 싶은 저 족구 갈게요. 그냥 족구는 우리 한 필승이었지. 네, 이제 우리가 좀 족구 좀 잘하는데. 저도 족구인데. 족구.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왠지 번지 점프도 있을 수도 있다. 어, 번지 점프 아.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너무 초반 아니야? 엄청 족구가 안 되게 난 일단 난 그 토론. 호텔? 호텔에서 했던 토론. 아, 그 호텔 수영장에서 했던. 난 내리. 뭐? 나는 그게 너무 웃겨. 그 뭐지? 51회요. 뭐 51회 뭔데요? 그 우리 바이킹 타고 막 했어. 아, 아, 그거 그 집에서 막 아, 문제 내주세요. 아, 이거 오케이. 어, 왜 그거예요? 다시 그거? 싶은 거 아니야, 그냥 너가? 어. 저는 좀 옛날로 가볼까요? 뭔가 옛날이어야 되지 않나? 놀이공원 가겠습니다, 에피소드 3. 좀... 아, 식스 플래그? 네. 아, 식스 플래그. 3위 들어갑니다, 3위! 나 뭐 했지? 에피소드 42, 방탄 골들백 고요 속의 외침, 라지벌랄라. 이건 100%야. 어, 야, 이거는 진짜... 2등! 2등!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족구, 방탄 골들백의 조합은 골잼! 시작! 족구라고 할 수가 없어. 자자자자자 하나 자자 오케이 오케이 재영 나 침착하게 하자 오케이 재영 재영 나중에 야 재영 넌 진짜 대박이다 겁나 재밌었어 저 이제 실도 없이 웃기긴 했어 속도 자 야야야 왜 저기로 받을 생각했어요 아니
머리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쫄아가지고. 아니 이거 3콤보가 웃기다가 3콤보. 자 지금 할게. 오케이. 자 받아. 누구 받아. 자 1위. 흥미적 간론. 에피소드 24. 좀비? BTS vs 좀비. 아 와, 야, 맞네. 시국. 좀비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멤버들이 무서워하는 약간 좀비. 지켜주고 싶은. 저희의 무서워. 저희의 약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나 봐요. 귀여웠대요. 다르다 진짜. 아 그럼 그 밑에 있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겁 많다. 아 저때 진짜 무서웠어. 시켜있어요. 아, 나 전화해. 저 다음 날 진짜 목 쉬었잖아. 카메라 멤버가 놀란가요? 카메라 감독이 처리하셨었어. 와, 진짜 열하더라 저거 진짜. 대견이야,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근데 우리 진짜 귀신의 집 이런 건 못하겠다. 정국이 빼고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워, 저것보다. 와, 두 분 나중에 귀신의 집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제가 참가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치가 돼. 조심해. 아니, 갑자기. 아니, 형하고 나하고. 호병하고 방탈출 간 적 있잖아. 아, 무서운 거. 우리 그 시작도 못 했잖아요. 진짜. 바로 전화했잖아요. 불 좀 켜주시라. 우리 5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5분 동안 뭐 서로 깨워가지고. 어쩌다 3시간이야. 방탈출, 방탈출. 어쩌다 어쩌다. 아, 하필 나랑 지민이를 데려왔지. 무서운 걸 갔어, 그래, 하필. 아, 그때 이 둘이 남아있었어요, 숙소에.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RM의 달려라 방탄 속 최고의 화력을 보여준 에피소드. 아래? 이유는? 아,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가 보다. 좋고 아이가 좋고. 굉장히 의외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의외인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준이 형 모음을 자주 봐요. 그렇지. 근데 봐요. 꼭 나오는 건 쿠키 발로 차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맞죠, 맞죠. 쿠키 발로, 오케이. 그 발 들어가 있어요. 저 방탄야유의 편에서 네. 형 바람기역 부른 거. 아, 예리야 봐. 어, 예리하다. 그 사우나. 아, 저 그거. 뭐야? 폴도시. 폴도시. 폴도시가 뭐야? 폴도시 웃기죠. 웃깁니다.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폴도시.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빙도 없는 에피소드 104 아바타 요리왕 2편에 남준 설탕에 설탕에 소금을 넣었네. 이게 내 베스트 장면이라니. 자, 일단 양파 껍질 까고. 아, 그래요? 야, 양파 껍질 까고. 치킨 스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뭐요? 시톡? 치킨 스톡? 핀셋 톡? 마늘을 김치찌개 넣어야 돼. 오케이, 넣어. 너. 아 진짜 내가 말하면 좀 노답이긴 하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레전드긴 하네요. 아, 이런 게 있었네. 근데 레전드긴 하다. 어, 인정이다 인정. RMC 2위는 바람의 기억. 아, 바람의 기억. 형이가 그 좀 촉이 좋네. 형이가 좀 진짜 아 왜 진짜 예리하다. 오빠 있어. 칭. 아 태형 씨. 네. 그 예리한 촉으로 진의 가장 베스트 장면. 진! 보실 것 같아요. 아, 진도 많은데. 그, 저는 그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라지벌랄라 맞힌 거. 까르보나라를 맞힌 거. 아, 그게 아, 베스트 같대. 우리가 진짜 대단했어, 형이. 다 맞췄어요, 형이.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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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가 뭐야? 형 태어나서 먼저 한번 모여. 아, 오! 아, 그거. 오! 오! 자, 형, 감탄사 좀 바꿔줘요, 아로. 오!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 형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 갑니다. 난 라지벌. 에피소드 119. 어? 뭐야? 어, 최근인데? 어? 아, 포터! 포터스토리의 스파이다, 스파이. 형 스파이 된 거야. 스파이. 형이 진짜 좀 잘하긴 했어. 아, 감쪽 같은 스파이. 자,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어? 스파이요? 여기서 스파이가 진영 표정 안 들어가는 거 봐. 아 자꾸 나한테 스파이 줘요. 이거 게임 이해를 못 했네. 형 스파이요? 왜 나야 이거? 아니 저 오버하는 거 보니까 스파이 많네. 지금 보니까. 아 저때 힘들었어요. 형이야. 진짜 몰랐어. 아 진영이야? 천재 씨. 아 진영이야? 천재 미쳤다.
네, 재밌었어요. 정국이가 진짜 웃겼는데. 자, 봤으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안녕 나올 것 같습니다. 슈가? 아, 슈가는 안녕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피소드에 제가 좀 나아라기 했어요. 그냥 컨디션이 괜찮았어, 나. 안녕 말고 형, 그 막 아까 토론 이런 것도 웃기긴 한데, 이 형 말할 때 그... 여러분, 저는 시계를 끓여 먹습니다. 안녕 맞는 말입니다. 안녕! 아, 그... 말할 때 많이 웃겠지. 근데 안녕이 좀 압도적인 것 같긴 해. 여러분, 안녕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전 이걸 보고 아, 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할 수 있겠구나. 좀비 아니야? 코난.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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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 아니다. 좀비? 아, 이거 이 반응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멋있는 모습 아니야? 아니면 누굴 되게 챙겨주는 의외의 모습. 너 그런 표정으로 말하냐? 약간. 바로 그 민윤지 씨. 아! 민윤지 씨. 아! 말이 좁혀요, 말이 좁혀요. 압도적으로 윤지 씨가 차지했습니다. 화량 맞잖아. 와, 발목 봐봐. 야, 발목 얇은데 발 큰 거 봐봐. 발 270이야. 아니, 얘기했잖아. 우리 막내님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진짜. 다들 되게 신나는 표정이야. 중국이 뒤에 앉아서 찍겠다, 진짜. 그만 보자. 달방 중에 캐릭터 중에 윤지 씨가 가장 임팩트가 있어. 아니, 저거 트위터 저희가 뭐 사진 올리면 외국 팬 여러분들이 많이 써요. 항상 저 사진 올리면. 와, 재엽 씨 굉장히 의외 나왔습니다, 의외. 나 뭐 또 놀라고 막 이런 거 자빠지고 막 이런 거 하겠지 뭐. 아닙니다, 재엽 씨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라고? 춤. 재엽 멋있는 거예요. 춤. 허명 멋있어. 달려라 방송에서 내가 멋있는 게 있어? 말도 저도 멋있고 뭐. 테니스. 오. 지금 루치가 아는 거 같은데. 테니스인 거 같아. 야, 테니스인가 보다. 3등. 테니스? 테니스. 가봐, 바로 가봐. 에이, 설마. 테니스 나왔어. 와, 이것도 12,000표야, 이것도. 와. 야, 호비가 선수 출신이잖아. 아, 뭔 소리예요. 야, 선수. 오. 아, 제목 달라. 멋있네. 아, 멋있네. 아, 멋있네. 이거 읽어드릴까요? 역시 동메달. 역시 동메달 있어. 세트 테니스 전에 영화. 테니스를 치렀더니 영화를 찍고 있다. 자, 지민 씨 뭐일 것 같아? 라지벌랄라죠. 너무 압도적 아닐까? 라지벌랄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웃긴 게 아니야. 보니까 다 멋있고 귀엽고 약간 이런 거. 라지벌랄라 아니에요? 나 그 뭐지? 태영 씨 초기 좋아요. 호텔 그 수영장에서 지민이가 건포도에 식빵 그거 할 때 앙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앙 하는 거. 와, 되게 디테일하다. 뭐냐, 뭔 편이냐. 아, 기억하고 있어, 그거? 맞아, 이거 했었어요. 그런데 네.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앙 들어가야 되는데 앙. 하지 마세요. 록바이슨? 오, 록바이슨? 오, 록바이슨? 아, 근데 그거 우리 곤자. 록바이슨? 아니, 누구로세요? 우리 곤자 씨는 왜? 멋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지민 씨는 진짜 멋있어요. 아, 그냥 아, 아닌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건데.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 멋있는 라지벌랄라가. 야, 13,270표야. 니가 요새 제일 많이 나왔어, 라지벌랄라. 그러면 탑 아니야? 형이 달방 다 씹어먹었어. 라지벌랄라, 라지벌랄라. 근데 이게 라지벌랄라가 유명해진 것 중 하나가 그 지민이가 또 라지벌랄라로 노래를 맞아. 제가 기억하는데 앞에 아가 들어갔어요. 아, 라지벌랄라 이거였어요. 라지벌랄라.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야 돼요. 자, B 씨. 태영 씨는 굉장히 의외화입니다. 형, 이제 형만 안 믿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형이 약간 잘생기고 그래, 이런 거. 그런 건가 보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잘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공방. 공방 웃겼어, 공방. 하다가 예어져 가지고. 꺼냈는데 이게. 이거 같아, 이거. 꺼냈는데 이거 막 다 찍어져 있는 거. 아, 공방. 공방 나도. 공방 맞는 거 같은데? 아, 공방인 것 같아. 이게 뭔 화지? 여러분, 혹시 에피소드 헬로우 2021이라고 아세요? 어, 최근인데? 그러면? 아, 하모니카! 하모니카! 형, 이게 뭐지? 형, 이거 하면 형이 할 거죠? 제발, 형이 하지 말고. 제요! 아니, 형이 하지 말고. 알았어, 하지 말고. 맥주 말? 아니! 아, 진짜! 아니, 얘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몰랐는데. 뭐하고 지민아, 지민아!
이게 베스트라고? 아 이건 뭐 아미분들 좋아할만 하겠다. 네가 제일 최근 편이다. 그러니까. 자, 정국입니다. 마지막. 자, 정국 씨. 나 이거. 그 정국 아닌가? 나는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니 정국이는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정국이는 멋있는 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뭐지? 아까처럼 빠지에서 아니 아무도 못 하는데 정국이 혼자 한 거. 맞아 맞아 그런 거. 얘 번지 점프도 막 하고. 그 즐길래. 3, 2, 1. 이거는 생각보다 의외예요. 아, 그래? 야, 이러면 우리가 생각한 거 맞아. 생각보다 맞아. 의외라 그러면. 그냥 가. 극대노, 극대노, 극대노 가자. 자, 극대노 가자. 멤버들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극대노입니다. 아, 극대노. 아니,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어진 사진이야. 너무 귀엽지 않냐?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사투리가. 이차 복수. 야, 이건 준영이야. 자, 정국이야. 아, 재밌네. 아, 장난이네요. 저게 베스트일 것 같았어. 자, 여러분들. 재밌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달려라 방탄을 본다. 그러면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 밥 먹을 때. 내 밥메이트 한 끼도 빠질 수 없다. 와, 진짜. 고기가 다 말랐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치고 힘들 때. 웃고 싶을 때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우울할 때? 방탄 생각날 때. 아미로 만든 아미반 비석이라고 그 상당히 샤인하고. 아, 아미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 네. 1365244. 1365244. 되게 의외인 게 또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본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그쵸, 막 무한도전. 네, 그런 게 이제 달려라 방탄이 된 거예요. 이분 그래? 저 아니 되게 마지막 같은 거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솔직히 우리 달려라 방탄이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게 웃겨요. 순한 맛이죠. 네, 그렇죠. 못하는 거지. 참여해주신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하죠, 우리? 자, 서민을 통해 팬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달방송 게임을 준비를 했고요. 오. 가시. 아침! 아침! 오늘 최고의 작품이다, 야, 이거. 네. 오케이. 고! 첫 번째는 이제 달방을 좀 기억하시게 좀비 나오나? 몸풀기로 설마... 달방과 관련된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달방 애청자로서 틀릴 수 없지. 수많은 달려라 방탄 중 재생수 1위는 1,900만 대입니다. 와. 과연 이 달려라 방탄의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추가! 추가! BTS vs 좀비 100!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1! 100! 아래! 유라 오픈. 어? 나 진짜 정말인 줄 알았는데. 아씨 맞는 줄 알았네. 씨. 여름 야유회. 자 한국에서 찍은 편이 아닙니다. 어? 제! 어? 제! 어? 제! 토론토. 에피소드 몇 번이죠? 자 땡겨. 아 뭐 뭘 땡겨 지금 하고 있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아니 저 아니 아, 제 진! 에피소드 69 BTS 인 토론토 1! 땡! 아래! 에피소드 71 BTS 인 토론토 3! 대피! 에피소드 70 BTS 인 토론토 2! 맞습니다. 아씨! 아, 그래? 아니! 그래 나도 이거 좋았었어. 그 카라티는 막 사주고 했던 거. 네, 나 저 최근에 봤어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네. 아우터 사주고 저 정구야 사준 걸로 3년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마워하세요. 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핫투수 1위. 와. 진! 에피소드는... 어, 아니요. 끝까지, 문제 끝까지 내주세요. 자, 에피 65인 방탄학교 민초 토론 했던... 아, 그래? 민초 토론을 했던 편의 핫투수는 몇 개일까요? 아, 진짜? 예? 대박, 대박, 대박. 대박이야. 진! 네, 진? 150만 개? 아, 그렇죠. BTS 재생수가 900만인데 지금. 하트는 억지로 넣어요. 하트는 억지로 넣어요. 1억 8천만. 그 수준이 아니야. 아래! 아래. 13억 2천만. 아니, 거짓말하죠. 10억을 어떻게 넘어가요? 정국. 그러니까. 많으셨어요? 진짜요? 한 번씩 말씀하셔서 가장 근접하신 분. 10억 한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9억 9,800. 뭐 경매하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9억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에 하실 거예요? 10억 8천. 10억 8천 1. 왜 따라요? 내가 언제 따라했어? 나도 10억 8천 할라 했는데. 8억 7천. 10억 2천. 와, 근데 하트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10억 3천. 내가 제일 높네? 3천. 가장 근접한 사람은요? 10억. 오케이. 10억 나왔죠? 10억 나왔습니다. 근데 난 9억 9천 8백이었어. 나도 가까워. 4천. 아이씨. 누가 가까워? 나 10억 5천. 내가 3천이었는데? 700만. 아. 와. 10억 5천 하트 들어주세요. 10억 4천 700만이네요. 공평해, 공평해. 10억 5천, 오케이. 에피 85 여름여름의 3편에서 서로의 만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나. 아, 맞다. 소비의 만족을. 아. 지민! 정복! 지민, 이건 내가 맞춰야 돼. 아니야, 이거. 제가 약속 그거, 싱글 앨범 아.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맞아요. 딱신 거구나 와, 아니 이거 너 있어요 아직? 아니 있죠, 당연히 있죠. 에피56 방탄 야유의 이때 지민 씨의 시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좀 힘든데? 어떻게 알아요? 얘는 라면?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정국! 방탄소년단. 지민! 함께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정답 맞추는 거 인정 안 되잖아요. 원래 룰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나도 이걸 안 맞췄으니까. 지민. 함께라는 것. 것? 땡. 잘해! 수가. 함께라는 건. 너. 자, 에피 92입니다. 미니 골든벨. 지민 씨의 어깨 넓이에 관한 퀴즈를 냈었는데요. 네. 지민 씨의 어깨는 몇 센치? 슈가. 비빨랐어요. 52. 슈가. 54. 네. 지민! 아래! 48. 이거 맞을걸요? 아니야, 48은 나였어. 근데 맞을걸요? 맞아, 48이었어. 네. 와. 제가 옆에 있었을걸요, 이거? 또 옆에 있는 건 또 힘도 안 돼. 야, 맞아. 자, 그러면 지금도 48이면 인정해 드릴게요. 어깨 제가 50인가 50인가? 뼈에 재면 안 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어깨냐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야, 여기서부터 어깨로 해줘. 오케이. 야! 88. 야, 오케이, 내 어깨 88. 진영 어깨 좀 한 뭐 52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쟀던 건 이거였잖아. 야, 이게 정말! 아, 나왔다. 와, 맞다. 야, 나왔다. 엉덩이. 아,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이거. 띠다. 엉덩이. 자, 하나요. 그러면. 아니, 이걸 금지하고 저거. 방탄을 좋아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취미란 표현하자면 끝이 아닙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그걸 보시고 달방 신서유기 콜라보 편에 지민 씨가 아, 쏜 하나, 둘, 셋. 와, 미쳤다. I'm sorry.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또 BTS 한 팬으로 신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님이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 너무 잘 받고 재밌게 봤습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 선물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내 친구들 진짜 좋아할 텐데. 흥민갑! 와 진짜 대박이다. 형은 안 좋아해? 열심히 응원하고. 나 안 주셨어? 아니. 또 BTS를 또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BTS 분들처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미 좋은 영향이십니다. 토트넘의 슛! 응원을 소신! 썰! 아니 뭐 니도 영상 통화하니? BTS 여러분 화이팅! 슈퍼썰! 슈퍼컷! 썰! 진짜 이거는 진짜 꼭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흥민이 형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사인 티 보내셨어요. 와! 손흥민 선수가 달려라 방탄에 출연하고 싶다고. 와 진짜? 진짜요? 시즌2 가수와! 나 축구편인가요? 축구편? 나이스. 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셔서 또 이렇게 유니폼까지 주신 손흥민 선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뭐 요즘 너무 잘하시고 있지만 앞으로 월클 손에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예스! 축구한 바자! 파이팅!